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 공감텐 시작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주중반을 지나고요. 미국은 이제 FOMC가 시작이 돼서 FOMC 영향권인데 미국 주가는 또 올랐습니다. 최고치를 달려가고 있고요. 우리 이제 어제 상승 외국인 매수 삼성전자 상승이 이제 연속성이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저 외국인들 또 매도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지금은 시초가가 일단 공모가의 두 배 따로 시작을 했어요. 18만 원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18만 5천 원 수준인데요. 뭐 카카오페이도 그렇지만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시장의 온기를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모주들도 워낙 인기가 떨어졌었잖아요. 다들 좀 해볼만하다는 느낌으로 시장에 센티가 좀 살아있지 않나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을 체크하고요. 지수는 조금 밀려서 2,999, 3,000선을 놓고 다시 줄다리가 이어집니다. 시장 전략과 함께 또 핵심적인 종목 전략들, 관심 종목들 오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감텐 시작하겠습니다. FOMC 내용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반영이 되는 걸까요? 일단 양지수 모두 다 하락권입니다. 그나마 코스닥은 낙폭을 조금 줄여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장에서 좀 타이밍 잡아볼 종목 무엇이 있을지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저희에게 뭐 눈에 띄는 혹은 눈에 띄지 않지만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소개해주곤 하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이야기 나누게 될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추격주 그리고 눌림주. 추격주는 리메드에어 전자약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눌림주는 명신산업입니다. 차세대 전지 개발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다. 자, 두 종목 각각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메드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전자약 기대주다라는 증권가 보고서 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사도 괜찮다라 말씀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추격주는 리메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리메드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자기장을 생성시켜서 비침습적인 자극으로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각종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일명 전자약이라고도 요즘 좀 부르고 있더라고요.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류나 자기장으로 세포를 자극하는 건데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정형외과를 가게 되면 체외충격파라는 치료를 받아본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체외충격파가 전류를 통해서 아픈 몸에 염증을 치료하는 전자약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디지털 치료인 전자약 같은 경우는 요즘 다양하게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부 제품은 기존 화학약품보다도 상당히 좀 좋은 효과가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적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연평균 8%씩 성장하는 고성장 산업이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9년에 정부에서 전자약이 신사업, 신시장 창출 분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하에서 리메드는 당연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보게 되면요. 우울증 치료 및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TMS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은 뇌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이미 2013년에 국내 식약처로부터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판매 중에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FDA 쪽의 승인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2023년 정도는 상용화를 좀 예상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만성통증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NMS가 있습니다. 국내와 유럽 등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작년에 매출액 74억 원을 기록한 제품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근력 강화라든지 요실금, 뭐 전립선 비뇨기과 치료 등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CSMS 사업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국내 식약처 허가가 완료된 제품으로 내년도 본격적인 성장을 좀 기대게 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리메드가 독일의 진머양으로 계약 공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계약 금액이 5년간 연평균 47억 원 정도 수준인데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계약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진머양으로 계약이 맺어진 제품은 이 근력 강화 제품인데 이로써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 공략이
공략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상당히 주목받을 만한 요소고요. 내년이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리오프닝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니메드의 제품이 리오프닝과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수출 금액이 내년부터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보여주지 못했던 성과들이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시점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시기라고 판단해서 오늘 추격주로 니메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4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종목 하나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리메드 살펴봤습니다. 부침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종목 목표가 4만 원 설정해 주셨네요. 자, 추격주였고요. 눌림주는 명신산업입니다. 요즘 이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차량 경량화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는데 관련한 기술이 조금 부각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신산업은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이 핫스탬핑이라는 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명신산업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핫스탬핑 기술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철판 같은 원재료를 950도 이상까지 가열을 합니다. 이 가열된 철판을 성형과 냉각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요. 차량 부품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강도는 한층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무거운데요. 배터리 자체의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한 20, 30% 정도 더 무겁게 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전기차 업체들은 차량 무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고요. 차량 중량이 조금만 줄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배기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주행 거리도 크게 향상되기 때문이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배터리도 물론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차량 자체 무게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비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핫스탬핑이라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앞서 핫스탬핑 기술로 만들어진 차량 부품은 무게도 가벼워지고 더 단단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사망자를 한 명도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볼보의 XC9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핫스탬핑 기술이 절반 정도 적용이 되면서 차량 안정성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명신산업은 해당 기술을 이용해서 현대차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기차 회사인 T사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최근 북미의 T사의 글로벌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명신산업 매출의 한 60%가 T사향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명신산업에게는 주의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오버행 이슈입니다. 지난 6월 7일에 기관 투자자가 보유한 1,289만 주가 의무 보유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블록딜을 통해서 차익 실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는 잔여 물량이 약 3,400만 주 정도는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이 물량이 언제 다 나올 수 있는지 언제 다 나올지 이 부분은 좀 알 수가 없으나 연내 올해 내에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 조정 시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3만 6천 원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만 5천 원입니다. 오버행 이슈를 좀 털고 가뿐하게 갈 수 있는 시점을 노리면서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 대응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명신산업에 대한 포인트 잡아봤네요. 자, 오늘 리메드, 명신산업 두 종목 흐름 저희 지켜보면서 꾸준히 AS 해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펀치 유한타 증권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